안녕하세요, 마스영입니다.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쭈리,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줄래요? 근데 왜 쭈리예요, 이름이? 아, 쭈리는 대마를 키우는 파이프를 은어로 쭈리라고 필요폰도 하고 다 했는데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대마로 패치부에 대해서 거꾸로 필로폰을 시작해서 대마로 했던 이유가 있나요? 필로폰을 하면 잠을 못 자니까 대마는 잠을 잘 자요. 다음 옆에 있는 후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후리입니다. 활력한 담당을 하게 됐고요. 주로 사용했던 약물은 필로폰이고 후리베이스라고 하죠. 후리. 후리는요, 필로폰을 태우는 방식으로 흡입을 하는 걸 이제 후리라고 하는데 좋고요. 좋아요. 후리가 주로 해외에서 오리면 필로폰을 조졌습니다. 일제가 좀 좋더라고요. 아, 일제! 필로폰은 고향 아닙니까? 그쵸, 그쵸. 다음에는 사키! 네, 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필로폰을 맡고 있죠. 필로폰이 주 약물이었고 사키는 주사기를 드세요. 이쪽은 해우는 쪽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찌르는 쪽. 굉장히 각도가 있어요. 정과 다들 있으신가요? 정과 그럼 간단하게 마약 정과만 얘기합시다. 마약 정과 부범인 마스 형입니다. 정과가 10개인데 진역을 10년 살았으면 텐텐클럽이라는 말이 있어요. 텐텐클럽은 가입을 못했고 가입 직전에 살아 돌아온 형이 됐어요. 사기는 정과가 있나요? 공식적인 마약 정과는 하나 붙어있고요. 비공식적인 정과는 다행히 무혐의. 이제 무혐의 처리를 받고 나서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쭈리는? 한국에 대마를 가져가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키우던 거를 밀수를 해서 늘려서 하나. 후리는? 지금 필로폰 투약으로 하나 있습니다. 필로폰은 부산이 필로폰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다 만세 부르고 문건이 열려가지고 경찰서 들어가서 자수했죠. 한국의 그 수사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안 잡힐까 그거 제가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제가 32년에 마약 세계에 살면서 영업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잡힐까. 근데 그 반대로 이렇게만 하면 안 잡힌다는 거죠. 노하우 영업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잡히더라고요. 그것도 알려줄게. 내가 왜 나 잡히는지. 정과 1번. 1번. 새내기들. 마스형한테 궁금한 거. 왜 이 유튜브를 만들려고 저희를 놓은 건지. 마약 정과자가 돼야지만 예방교육을 받는 대한민국의 현실.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 직접 해보자. 갖다지 갖고 있는 궁금증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양형 자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변호사가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 좀 다 해소해주고 싶고요.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게 회복입니까? 이게 단약입니까? 뭐 여기 나오면서 약하고 나 만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약만 한 거 눈빛만 봐도 아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마스 형이 협력이 됐나요? 약을 끊고 싶어요. 약을 하고 싶은 마음도 반, 약을 끊고 싶은 마음도 반인데 약을 좀 끊겠다는 취지에 모였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일단 이게 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2년 6월에 집유 4년 나왔는데 밀반을 밀어서 키워 끝나기 전까지 이거 하고 그 끝나고 다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 짜모. 짜모. 돈을 인천에서는 짜모라고 합니다. 사기는 어떻게 방송에 참여하게 되나요? 좀 얘기를 좀 진지하게 좀 해본다면 중독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민간인이 열악한 회복 환경에 대해 알리고 회복하는 환경이 좀 어떤가요? 병원도 있고 기간도 있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손에 꼽을 만큼은 있는데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다. 예. 동의합니다. 처음에 약물을 접했을 때 그 누구도 나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무슨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호기심을 없을 정도의 마약이 나쁘다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채널은 마약을 사용했던 마약 사용자들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약을 했던 경험자로서 호기심 갖고 계시는 분들 호기심 우리가 다 산산조각 내드리고 싶고 지금 약물 사용하면서 허우적해도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약 안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나? 안 잡히는 거 알려주세요. 안 잡히는 방법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마약을 해서 우리는 항상 진역을 가요. 근데 진역을 안 가기 위해서는 마약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럼 우리가 왜 그럼 다 걸릴까요? 그 사건 때문에 잡혔을까요? 이번에 안 잡혔을까요?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코로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잡히는 이유는 잡힐 때까지 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인 거예요. 조금 더 늦게 잡히고 조금 더 빨리 잡히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안 잡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 걸리죠.
안심된다. 나만 걸린 게 아니라서. 걸리실 거예요. 다 걸립니다. 안녕.